여기가 깜뽕 뿔랑 마을의 마지막 밑 부분입니다. 마지막 밑에. 요 밑으로는 집이 없어요. 깜뽕 뿔랑 마을. 버스를 타고 제일 밑에 오니까요 쪽배 투어를 탈 수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주머니들께서 맹글로브 숲을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운전한답니다. 앞에 뒤에 한 명씩 한 명씩 앉아서 한 명 앉으면 이 사람 타는 거예요. 깜뽕 뿔랑 마을에서 쪽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뿐만 아페페 땀프럼페 배에서 물건을 파는 우리 아가씨들이 아니, 콜라 안 마셔, 원달러. 여기 기본이 원달러. 주셨어. 에이, 싼나 이뻐요. 이뻐요. 하이 준아. 왜 이뻐요? 민 싼나. 오. 짬뽕블럭. 뽕뽕블럭 마을에서 쪽배를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드 컵스 나이. 투어입니다. 무다이. 자, 쪽배 투어가 끝나서 다시 선착장으로 왔습니다. 이야, 대기하고 있는 우리 언니들.
Zum Liebsten. 저기 이쪽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리브리에 내려왔더니 톨레사포스가 보입니다. 이야, 톨레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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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제주도의 1.5배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넓은 톨레사포스입니다.